네, 안녕하십니까. 어쿠스틱 갤러리의 기타 리뷰 컨텐츠 어기열기였습니다. 따라라란. 예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테일러 AD 시리즈. 네. 작년이죠. 작년 정도. 2020년. 네. 아니야, 2021년. 작년에 나왔는데 2021년에 한국에 들어왔으니까. 한국에는 네, 올해 입고된 이제 새로운 시리즈 AD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제 오른쪽에 있는 요 기타가 이제 AD27이라는 모델이고요. 요 모델이 AD17, AD17 모델인데 이제 상판이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. 뭐 요 모델 말고도 일반 색상도 있습니다. 내추럴 컬러. 네네. 근데 뭐 소리적으로는 거의 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요 모델과 함께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먼저 나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요 모델은 이제 AD27인데 27 모델은 올마호가니예요. 올마호. 네, 올마호가니이고 일단은 트로피컬 마호가니 상판, 축구판까지 전부 이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여기 좀 눈에 띄는 게 일단은 지판이 유칼립투스라고 네, 그런 나무를 썼어요. 이 유칼립투스는 저희도 사실은 좀 뭐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스트만 기타의 탑솔리드 모델들, PCH 라인들, 네. 이제 그 친구들도 유칼립투스 핑거보드 지판. 네, 지판을 사용을 했습니다. 바인딩 옆으로 전부 이렇게 좀 살짝 깎여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딱 연주하실 때 팔을 대시면 이쪽 이제 팔 닿는 부분 있죠? 요 부분이 막 찌르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 없고 둥글둥글하게, 네, 부드럽게 착용감이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뒷부분까지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. 섬세하게. 사실 이제 뭐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디테일이 결국은 이 퀄리티를 끌어올리는 건데. 그럼요. 디테일을 굉장히 좀 신경 쓴 이제 모양이고, 가장 놀라운 거 메이드 인 USA다. 오, 멕시코 아니고? 네, USA 메이드 인 USA다. 그리고 모델명이 AD, 이제 아메리칸 드립의 약자예요. 아메리칸 드립. 네. 테일러에서 사실 처음에 이제 처음에 샵을 냈을 때, 네,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샵을 냈었어요. 아, 처음에? 네, 처음에 이제 뭐 테일러 기타를 만들기 전에 그때 그 향수를 다시 불러일으키는, 그때 당시에 테일러가 굉장히 또 뭐 재정적으로도 처음 이제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뭐 시기였는데, 그때에 이제 힘을 냈던 그 생각들을 해서 이제 최근에 뭐 저희 온 지구가 사실 이제 재정적으로 다들 이제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는 프로페셔널하게 진짜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뭐 세이브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가성비 기타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. 우리의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래서 이제 AD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. 친구들도 다 V브레싱인가요? 맞습니다. V브레싱을 적용을 했고요. 네. 그리고 이 모델도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, 네, 일단은 상판 시트카 스프루스고요. 축구판은 오방골이에요. 오방골. 네, 오방골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예요. 이게 로즈우드처럼 비싸지 않으면서도 외관적으로도 되게 예쁘고.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뭐 오방골 특유의 로즈우드랑 좀 비슷한데 기름기가 살짝 빠져 있으면서도 좀 중음대가 좀 더 나오고 저음이 조금 깎여 있는 그런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아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향목인데 테일러와도 늘 좀 좋은 퍼포먼스를 내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모델도 그렇고 요 모델도 그렇고 하나 설명드릴 게 피니쉬의 두께가 2밀이에요. 2밀. 밀이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814C 할 때 설명드렸었는데 밀이라는 이제 단어는 이제 1000분의 1인치. 그래서 결국은 이걸 계산해보면 2밀이라는 건 이제 0.05mm. 그냥 없는 거네요. 네, 그러니까 피니쉬를 진짜 얇게 칠했어요.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예상되는 사운드적인 게 있으시죠? 피니쉬가 굉장히 얇고 유광이 아니라 지금 이제 매트 피니쉬이기 때문에 사틴 쪽인데 매트 피니쉬이기 때문에 거의 뭐 눈매꿈 정도만 살짝 없앤 굉장히 얇게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우디하고 되게 시원시원하게 뻗어요. 실제로 이제 왜 사운드 샘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뻗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테일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줄이 엘릭서가 아니라 EXP17이에요.
요거는 미디움 게이지가 그러니까요. 그렇게 걸려있어요. 사실 이제 팩토리 공장에서 줄을 그렇게 거는 건 다 사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뭐 엘릭서보다 뭐 저렴하게 가려고 뭐 그거 뭐 돈 몇천 원 차이 안 나는데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기타들에는 확실히 엘릭서보다는 그런 약간 표준 레퍼런스가 될 만한 표준적인 줄 아니면 너무 샤방한 소리보다는 그런 줄이 좀 더 잘 어울리는 컨셉으로 만든 기타입니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 AD17 같은 경우는 네. 지금 에보니 지판, 에보니 브릿지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 바인딩 부분을 보시면 하얗게 이렇게 뭐 AD27처럼 깎여 있어요. 예, 라운딩 처리가 되어져 있어서 팔에 닿는 부분, 허벅지 닿는 부분, 살에 닿는 부분들은 되게 이제 뭐 착용감이 되게 부드럽게 잘 이제 되어져 있고 바인딩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뭐 따로 뭐 막 씌우진 않았고 그냥 깔끔하게 라운딩 처리를 하고 색칠을 이제 검은색으로 네 검은색으로 그 바인딩이 들어갈 자리 부분을 빼놓고 했기 때문에 바인딩처럼 보이게 네 뭐 이질감이 있거나 너무 막 쌈마이 느낌이 나거나 이러진 않아요. 예뻐요. 네 예뻐요. 괜찮아요. 이 색깔의 조화라고 해야 되나? 네 대비 같은 게 되게 네. 잘 맞아 떨어지는 거 원래 이 테일러 같은 경우가 색의 대비와 이런 부분 굉장히 디자인을 그냥 잘 쓰잖아요. 네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고 확실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이드 인 USA 그리고 좋은 나무로 뭐 에어로 케이스가 지금 지급이 되거든요. 하드 케이스는 아니지만 에어로가 굉장히 또 좋잖아요. 튼튼하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200만 원대 200만 원대 네. 그렇다는 건 사실 가성비 면에서는 어찌됐든 굉장히 좋은 기타임은 부인할 수 없어요. 새로운 그 가격대의 새로운 선택지가 네. 조금 더 맞습니다. 늘어났네요. 일단은 사운드 샘플 한번 들어보시고 좀 더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죠. 네.
자, 그래서 사운드 샘플을 듣고 오셨는데 네. 자, 준우쌤 연주해보시니까 어떠세요?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테일러의 성격과는 좀 많이 상반되는? 맞아요. 네,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맞아요. 이게 그 앞서 언급해주셨던 그 아주 얇은 그 PDC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. 뭐 줄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네. 네. 테일러 치고는 굉장히 좀 와일드한 맞아요. 좀 거친 으르렁하는 느낌을 아주 잘 전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맞아요. 테일러 홈페이지 혹시 미리 보고 오시진 않으셨죠? 그쵸? 네, 네. 네, 테일러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와일드하고 왕 하는 그런 기타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타다. 그러니까 테일러가 기획한 사운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거를 뭐 알기 전에 몸소 이제 연주만으로 느끼셨다는 건 테일러가 정말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잘 만들었다라고 저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이제 피니쉬가 얇아서 그런지 소리가 왕 하고 빵 나오는 부분이 있고 물론 그게 뭐 막 진짜 막 깁슨처럼 거친 소리는 아니지만 테일러 특유의 샤방샤방하고 예쁜 소리가 되게 거칠게 또 표현이 되고 베이스도 되게 탄탄하고 맞아요. 일단 원래 테일러는 최근에 들어 옛날에는 베이스가 좀 아쉽고 성량 아쉽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V클래스 브레싱 된 이후에는 베이스도 괜찮고 뭐 성량도 괜찮은데 그들의 베이스는 뭔가 단단하고 뭔가 딱 균형 잡혀있는 베이스거든요. 근데 이 모델에서도 그런 부분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어요. 네. 이게 또 약간 테일러가 되게 정갈한 소리의 느낌이 맞아요. 있잖아요. 근데 네. 얘는 거기에서 약간은 좀 더 러프한 느낌이 가미가 되지 않았나. 맞아요. 그러면서 맞아요. 좀 치는 맛 네. 같은 것들이 좀 더 잘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릴 건 바디가 일반 드레드넛이 아니라 이제 이 그 GP바디인데 뭐 굳이 얘기하자면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 약간 슬롭 숄더 네 슬롭 숄더 드레드넛이라면 이 부분이 이제 깎여 있잖아요.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 설명드렸는데 여기가 요렇게 해서 가는 거하고 요렇게 가는 거하고 사운드가 달라요. 아 그래요? 네 이렇게 둥글게 가다 보면 아무래도 요 부분에 꽁냥꽁냥하고 약간 단단한 그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잘 표현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음 때도 굉장히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. 네. 준우쌤은 여기 AD27 모델이랑 AD17 모델이랑 사운드가 좀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셨어요?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는 얘가 조금 더 좋았어요. 아하, 맞아요. 베이스는 얘가 조금 더 좋았는데 전반적인, 그러니까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네, 네, 네. 이 친구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던 아하, 게 아하. 저도 이제 중음대가 어느 정도 부각되는 사운드를 네. 좋아하다 보니까 네, 네. 이제 여기 백사이드 목재로 선택이 된 오방골 네, 목재의 네. 그런 사운드가 저에게 좀 더 취향이 맞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마호가니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마호가니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거기에 이제 테일러만의 그런 그 하이에서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는 크리스피 그런 바이브도 첨가가 된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맞아요. 그리고 이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본인들만의 그런 아이덴티티는 그거는 그대로 잃지 않은 킵해서 가는 맞아요.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네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운드 샘플을 뜨면 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해서 이게 받고 저는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가는데 확실히 이 녀석은 그냥 저희가 뭐 마틴 D15나 뭐 0001호나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그 올마호가니 특유의 그 텅텅거리면서도 약간 좀 빵 뚫려 있으면서도 텅텅거리는 그 느낌이 있어요. 네, 그 느낌이 좀 있고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하이도 크리스피하게 좀 샬랄라 샬랄라 하면서 뭐 쨍한 느낌이 또 적절하게 듣기 싫지 않게 그렇게 좀 잘 되어져 있고 얘는 이 올마호가니의 느낌은 좀 없어요. 근데 좀 더 꽁냥꽁냥하고 단단한 느낌이 좀 더 있고 그렇습니다. 네 그래서 좀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뭐 사운드가 어느 정도 좀 선명하게 좀 나뉘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향 이제 톤은 비슷하지만 확실히 뭐 좋아하시는 성향을 아마 두 개 비교해서 연주해 보시면 뭐 쉽게 얻으실 수 있을 좀 금방, 구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금방 느끼실 거예요. 근데 Made in USA가 기존에는 이제 어찌 됐든 한 300만 원이 넘어가야 가능했어요. 뭐 314 CD도 그렇고 그랬었는데 이제 200만 원대에서 Made in USA의 유명한 브랜드의 기타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요 기타들 한번 오셔서 연주해 보시고 구매하셔도 굉장히 괜찮으실 것 같아요. 나쁘지 않습니다. 네, 200만 원대 Made in USA의 저희 선택의 폭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. 이게 뭐 고를 수 있는 악기가 그렇게 많지는
맞아요. 그랬는데 여러 모델들이 생겼다는 건 그리고 기존의 테일러와 겹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도로 이렇게 나와졌다는 거. 그리고 이제 뭐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이것저것 신경 쓴 부분들까지 또 가미가 되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저희 테일러의 아메리칸 드림 시리즈의 두 모델을 살펴봤는데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. 어쨌든 어쿠스틱 갤러리는 테일러의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니까 다양한 기타들 오셔서 시연도 해보시고 구매 상담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